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리스크를 안는 것이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7일간 4,400억을 샀네요. 엔비디아 주식을. 어쩌면 이분들이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해서 여러분들 기회를 놓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주식 가격이 주당 1200불까지 올라가서 도저히 이제 살 수 없게 됐는데 그걸 액면 분할해가 여러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120불이 됐으니까 한 주 사이에 여러분들 4,400억지를 산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그런 능력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 거죠. 서학 개미들이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한 엔비디아를 일주일 사이에 4,400억지를 산 겁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베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주일 만에 4,400억지를 샀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산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3억 1,542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81억 원치를 산 겁니다. 여기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급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절대 안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내린 판단인 거니까. 제가 내린 판단은 이분들이 내린 판단이 더 오를 수도 있죠. 굉장히 간이 큰 겁니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5일간 9.58%가 올랐으니까 10일부터 여러분들 샀던 분들은 이미 10% 정도를 번 겁니다. 이게 5일간 5.98% 오른 겁니다. 그 다음 이게 한 달 동안 40% 정도 오르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주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개월 동안 163%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이렇게 사버린 겁니다. 이분들 판단이 뭐 오를 수도 있죠. 자, 아무튼 1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그런 상장 지수 펀드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1년 수익률이 63% 여기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상장 주식 펀드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63%, 62%, 59% 엄청나게 뛴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반도체 섹터 상장지수 펀드인 SMH를 본받은 것 같고 이게 코덱스 미국 반도체 MB는 SOXX를 아마 본받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상승률이 모두 다 엔비디아를 몇 퍼센트 담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걸 보고 야, 너 빚을 내가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네. 20조 빚을. 정권 주식 사는데 돈을 구워가지고 20조. 뭐 여기 대해서도 뭐 제가 특별하게 뭐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어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 원인데 이게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엔비디아 주식을 이렇게 이게 과거 같으면 1318불이거든요. 1318불 주식을 산 거란 이야기죠. 저의 이런 입장은 야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되는 시기가 오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더 오를 거니까 급히 이제 산 거죠. 뭐 옳은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개인 재무 관리를 강의를 했네요. 여러분들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 있는 아주 좋은 강의 내용입니다. 아주 상세하게는 다루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강의네요.
여기서 이런 주식 투자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 제가 뽑아가지고 오늘 소개해 드려야겠다. 보시게 되면은 좋은 투자는 지루한 겁니다. 단순하고 저렴한 상장 지수 펀드로는 수익률은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 및 동종업계 펀드를 누릅니다.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자산을 아주 잘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상장 지수 인덱스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시고 투자할 때 가능한 운용 수수료가 낮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게 미국의 가장 고수들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강의한 내용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는 거죠. 상장 지수 펀드. 미국으로 치면 S&P 500, 나스닥 이런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수익률이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대부분 S&P 500의 4.32%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타이밍을 잡는데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Just keep and saving. 분할 투자를 하고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해라. 그냥 사서 갖고 있는 식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여러분들 강의록이지만 한 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참 잘 해놨네요. 이 좋은 투자를 위한 4계명은 저축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상장 지수 펀드를 사서 그냥 갖고 있는 거다 이야기죠. 장이 좋으나 내리나 좋으나 내리나.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그런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지루합니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동안 했던 그런 방송 내용들도 참조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시장을 잘 모르시더라도 자산 운영에 대해 상당한 그런 노하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